강인한 체력은 전평시 임무 완수를 위한 기본 자산이며 군인의 체력 단련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꾸준한 체력 단련으로 단단한 근육을 만든 강한 사나이들을 김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과 어깨를 수평으로 만들고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주먹을 꽉 쥐자 등 근육이 불같이 성을 내더니 어깨와 허벅지, 비복근의 상완 이두근까지 쫙 갈라집니다. 이번엔 팔을 직각으로 구부리고 주먹을 쥡니다. 그러자 상완 이두근을 시작으로 상체가 헐크처럼 커집니다. 강렬한 비토와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피부의 사람들이 근사하고 탄탄하게 갈라진 근육을 자랑하는 이곳. 육군 최고의 보디빌더를 선발하는 보디빌딩 대회, 청년드림, 국군드림, 헬스 뿜뿜 경연대회 현장입니다. 청년드림, 국군드림은 우리 장병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시행이 됐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디빌딩 경연대회는 100일 동안 챌린지를 통해서 비만과 조체 중인 우리 장병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꾸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장병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건전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규정 포즈를 취합니다. 대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명 보디빌딩 피트니스 대회 심사위원이 표준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와 달리 속끝은 부들부들 떨립니다. 근육을 최대한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 온몸의 힘을 쥐어짜기 때문입니다. 윤기 있게 반짝이는 몸과 달리 입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피부와 근육을 붙여 근육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며칠째 물을 마시지 않아서입니다. 7개 규정 포즈를 끝낸 우리 장병들은 곧바로 자유 포즈 혹은 퍼포먼스를 이어가는데요. 근육을 부각하면서도 군인의 열정과 패기 그리고 부대의 특성을 담아내는 것이 높은 점수를 얻는 포인트입니다. 장병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만들어진 압도적인 피지컬에 군인의 멋짐까지 더해지자 열광적인 환호성이 멈추질 않습니다. 수분 조절을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적어도 물은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는 물품이어서 저희가 챙겨서 훈련을 했었는데 물이 눈앞에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진짜 사람의 극한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꼭 1등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건강하고 건전한 병역 문화 정착과 정예 육군 양성을 위한 육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